자, 대성산업의 대안주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해외 자원 개발과 개를 같이 하는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한 분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가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신사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대안주로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LX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천연가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어제도 뭐 이 한국가스공사도 급등이 나왔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LX 인터내셔널 저도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선점을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놓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안을 한국가스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스요금 인상 분인데 저는 가스요금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올해 6월 달에 도시가스 요금을 10% 인하를 했었습니다.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10원 정도 그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스요금 인상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잡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 전기요금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배 정도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기요금을 올렸던 것처럼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일단은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폭은 아마 시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상을 한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어떤 직접적인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수혜는 뭐 한국가스 공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한국도시공사에서 천연가스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도매가격으로 가져가는 업체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도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1차적인 수혜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또 뭐 곁다리로 좀 더 보자면 수소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수소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유통 그리고 활용인데 활용은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할 것이고요. 생산, 유통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LNG 인수기지라든지 저장 탱크 설계, 뭐 공급 배관망 이런 부분 상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수소에 대한 어떤 시너지 분명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이 천연가스 분해를 통해서도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계질 방식인데 이 계질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또 뽑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또 이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수소 공급이라든지 유통시장을 또 선점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천연가스 부분이라든지 수소 신사업인 수소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그 성장주로서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의 가장 큰 맹점이 가치주거든요. 그렇죠. 가치주이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이제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원동력이 수소도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저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소와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엮이고 있고 앞으로 신사업을 펼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좀 그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LX 인터내셔널 볼까요?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LG 상사죠. 네. 상사주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는 네. 명제로 보게 되면 팀장님 그냥 현대 상사 현대 코퍼레이션 하셔도 됐을 텐데, 네, 예, 그냥 핑계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에너지 쪽과 팜 쪽이 있죠.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팜. 지금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취급했을 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수혜가 분명히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예전에 트레이딩을 했던 상사 쪽에 생활자원이나 솔루션 쪽이 화학, 헬스케어, 전자부품 쪽이 있고요. 더 눈에 띄는 거는 이 물류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 또 법안 판토스죠. 이쪽이 LX 판토스로 바뀌면서 해상고 운송, 항공 운송, 제3자 물류까지 하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해상 운임들 급등하고 있고 항공 운임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네요. 그쪽의 실적 반영 부분들이 전혀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부분들은 팜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팜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 관련된 쪽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쓰일 용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오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흐름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매출이 한 15조 원, 한 40%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4,600억 대, 19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 5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PBR 0.6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더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을 김민수 대표님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수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상사 LX 인터내셔널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LX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부터 LX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어제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가격은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이네요. 괜찮네요. 네, 약간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횡보하다가 한번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로 모멘텀은 살아있는 가운데 눌림목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가 5월 달에 36,8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연말 실적까지 생각했을 때는 돌파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높여서 목표가 4만 원대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전고점 돌파해보자, 시도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LX 인터내셔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적주, 이제 또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담는 개념으로도 LX 인터내셔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태근 팀장님. 한국가스공사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네. 괜찮을까요? 최근보다는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이렇게 상승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갭이 떠가지고 오늘도 아마 갭이 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47,500원 이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좀 변수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종목별 네. 등락 계량을 좀 참가하시면서 거기에 하락적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한 1,100 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보시면 한 18% 올랐다가 14%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요 정도 탄력이라면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는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목표가 한 5만 3천 정도 잡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목표가는 5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연가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성산업의 대안주로 한국가스공사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LX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잘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우리 시장이 너무 좀 지지부진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뉴욕 시장까지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출발할 때 손에 땀이 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네, 안 좋은 땀이죠? 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제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위축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네. 발생한 상황 쪽에서 10월 달에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 보게 되면 한 20년 내에 제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른 변수들은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국내적인 또 위축 요인들, 대표적으로
신용을 축소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뚜렷이 나온 가운데 그러면 이런 쪽에 가장 취약한 쪽은 또 중소형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위험 요인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태현 팀장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추석의 FOMC 결과를 보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추석 이후에 굉장히 주식 비중을 계속 축소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개인적으로 좀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아마 가장 와닿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헝다 이슈라든지 셧다운 이슈 그리고 뭐 시장 핑계는 표면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악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어제 됐고 오늘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서대도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종목을 등락 현황을 좀 보시고요. 거기서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에서 1,100 종목을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개별 종목에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주식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단은 두 분 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바를 좀 잡고 시작을 하자. 조금 조심조심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시장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